굿잡 직업 탐방 보고서. 중앙인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미래에 빛날 나를 찾는 시간, 굿잡 직업 탐방 보고서입니다. 11월의 둘째 주를 지나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저는 화요일에 동기들과 함께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건지, 추운 날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너무 맛있고 행복했어요. 또 무한 리필이어서 야채를 듬뿍듬뿍 넣고 월남쌈도 만들어 먹고 마지막에 죽까지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다 보니 칼국수를 먹는 걸 깜빡했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아쉬움도 조금 남아줘야 또다시 아쉬움을 찾아 떠나는 거니까요. 최근 인스타를 보다가 릴스에서 칼낙지라고 불맛을 머금은 낙지와 칼국수의 조합을 봤는데요. 칼국수를 까먹어서 아쉬움이 남은 김에 이 칼낙지를 조만간 찾아갈 생각입니다. 또 내일은 영화 베놈을 볼 생각인데요. 저는 마블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최근엔 조금 실망이 있었던 터라 두렵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말을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그럼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디오의 별 떨어진다. 밝은 빛은 별뿐인 고요한 오늘 밤, 잔잔한 풀벌레 소리 멋진 노랫말, 내 어깨 위로 살짝 기대진 너의 엉긴 맘을 괜히 들뜨게 해. 설렘 끝에 번지는 기대감, So unbelievable. 별 떨어진다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금방 더 떨어지겠지. 밤이 끝날 때까지 원하는 게 딱 하나인데 난 내 소원 듣게 되면 I do,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I do. 둘이 아닌 우린 어떤 모습일까. 꼭 하나인 것 같이 서로를 잘 알아.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똑같을 너와 나. 상상만 했는데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넌 아무거나 막고 빌어도 돼. 내가 전부 듣고 이뤄줄게. 저 별을 갖고 싶단 말하면 닫아줄게. 마음으로만 혼자 빌어도 돼.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게. 네 마음이 눈에 보였음 해. 하늘의 저 별들처럼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네 옆으로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금방 더 떨어지겠지. 밤이 끝날 때까지 원하는 게 딱 하나인데 난 내 소원 듣게 되면 I do,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I do. 너만 좋다면 좋아. 그게 뭐라도 네가 간다면 따라가. 어딜 간대도 오랜 시간 흘러가도 함께 있으면 좋겠어. 굿잡 탐방기. 아두 아두 하는 멜로디가 매력적이었는데요. 자, 그럼 굿잡 직업탐방 보고서의 첫 번째 코너 굿잡 탐방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나에게 던지는 오늘의 질문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이번 주 주인공이 될 직업은 무엇일지 탐방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Q&A to me for me. 오늘의 질문은 바로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금요일은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하루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찬찬히 돌아보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저에게 중요했던 것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프레첼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1월 11일로 농업인의 날이자 빼빼로데이인데요. 이 빼빼로데이를 기념해서 주말 동안에 프레첼을 사용한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보려 했는데 저는 기본 프레첼이 필요했는데 생각보다 기본 프레첼 파는 곳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유튜브에서 올리브영의 버터갈릭 프레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올리브영에서 겨우겨우 구매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중요했던 프레첼로 저의 하루를 돌아보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저트를 준비했던 하루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빌리 아일리시의 Happier Than Ever. 잔잔하고 몽환적인 노래 덕분에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직업 공개해볼게요. 오늘 탐방해볼 직업은 온라인 평판 관리사입니다. 온라인 평판 관리사는 개인 또는 기업의 평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기업이나 개인에 관련한 정보나 브랜드 등을 보호할 만한 사전 대책 등을 세우고 온라인 등에 올라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악성 평판이 보였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나 기업과 관련한 이름을 검색했을 때 부정적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인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프로필 등을 연동시켜 놓거나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보도 자료를 내고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서 좋은 평가로 높은 순위를 얻게 하기도 하는데요. 또 누군가가 올린 부정적인 평판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 경우 법적 조치도 취한다고 하네요. 최근엔 사람들의 이용도가 높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 기업체가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긍정적인 내용의 홍보를 하기도 해요. 때론 유명한 리뷰어나 파워블로거 등이
제품을 먼저 사용해 보도록 무료로 제품을 제공하기도 한다네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온라인 평판 관리사에 대해 더 자세히 탐방해 볼게요. 지드래곤의 파워. 굿잡 가이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에선 온라인 평판관리사와 잘 맞는 적성은 무엇인지, 온라인 평판관리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는 굿잡 가이드입니다. 온라인 평판관리사는 기업의 평판관리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평판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고 명성과 신뢰를 쌓고 존경과 호감도를 높이는 활동이며, 긍정적 가치를 창조하고 알리고 사고나 위협 등에 대처해 나가곤 해요. 그럴 때에 다섯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상시엔 명성관리를, 위기시엔 위기관리를 구별해 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긍정적 가치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해요.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가치를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활동을 해야 하고, 네 번째는 평판 주체의 이미지와 아이덴티티를 통합관리, 마지막으론 평판 지수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평판관리인 경제적 구조, 정치적 협약, 다국적 기업, 적십자부터 그린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이 밀접한 연결고리로 구성돼 있어 책임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더 알아볼까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말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그럼 이 기세에 이어서 본격적인 가이드를 시작해 볼게요. 적성을 파악했다면 2단계, 온라인 평판관리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온라인 평판관리사로 일하려면 기존의 언론이나 광고계 또는 기업체의 홍보 업무를 했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요.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감각을 익힌 후 실력을 쌓은 다음 전문적인 위기관리나 평판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온라인 평판관리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특화된 학과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기존 학과 중에서 홍보, 마케팅, 신문방송, 미디어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 일을 하려면 미래를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직관력, 호기심,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있으면 좋아요. 아참,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온라인 평판관리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특정한 사태가 벌어지면 스토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등 다방면에서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미지 마케팅과는 차별점을 갖는다고 하네요. 그럼 잠시 이무진의 우리 둘이서 듣고 돌아올게요. 날 보고 있나요? 나는 웃고 있나요? 그대 곁에 마주한 이 날은 나 웃고 있어요. 랄랄라 이 노래를 불러요. 나 그대와 이 노래를 불러요. 랄랄라 하모니를 맞추어요. 나 그대의 선율이 들려요. 불러요 우리 둘이서 새 악보를 그리며 마주보는 시선. 들어요 우리 둘이서 사랑이란 기적 속에 푹 잠길 때까지. 나나 기댄 채로 불러요 우리 둘이서 새 악보를 그리며 마주보는 시선. 들어요 우리 둘이서 사랑이란 기적 속에 푹 잠길 때까지. 이 밤은 길지 않나요. 후회할 순 없어요.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해요 라라라 나를 따라 해봐요 점점 멜로디가 익숙해질 텐데 미래의 나에게 그잡 자, 이렇게 온라인 평판관리사가 무엇인지, 온라인 평판관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코너에선 꿈을 이룬 미래의 나에 대해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세간에선 현재 우리 사회를 챗GPT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대에서 온라인 평판관리사는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디지털 세계에서 그만큼 유명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평판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명예나 평판을 관리할 인력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온라인 평판관리사는 현재 주로 대기업이나 PR 회사, 대형 기획사 로펌, 자산가 법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대 이후로 굴지의 10대 기업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하니 취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엔 로펌들이 노사 문제나 언론 대응과 관련해 기업에 컨설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 업체들이 늘어날수록 이 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인력 수요도 늘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치즈의 퇴근 시간 듣고 마무리 인사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같은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오늘이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데 나는 왜 또 이리 외로운지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니 좋았던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근데 왜 안 좋은 일은 안 묻나요 그대가 아는 것만큼 난 좋은 애가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잘 하고 속으로 욕도 가끔 해요 웃는 내 모습이 좋다면 슬픈 나도 좋아해줘요 난 그대 우는 모습도 좋거든요 우린 완벽하지 않고 가끔 억지로 부리는 걸 때론 마음이 너무 아파 툭 주저앉고서 울곤 해 지금 이대로다면 내게 모두 말해주세요 그대를 내 어깨에 기대 속으로 가끔 울곤 해요 웃는 내 모습이 좋다면 슬픈 나도 좋아해줘요 난 그대 모든 모습이 좋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직업
온라인 평판관리사에 대한 직업탐방 보고서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저는 광고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기업의 이미지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아예 따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었다니 놀랍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했어요. 우리가 보는 인터넷 정보들 뒤에서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거나 제공하게 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나의 삶을 바꾼 것은 항상 사람이었다 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이 있는데요. 이 문장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린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고려해서 바른 인터넷 생활을 지향해야겠네요. 아쉽지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의 꿈 보따리를 한 알음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굿잡 직업탐방 보고서였습니다. 안녕! Good잡 직업탐방 보고서. 지금까지 제작의 조민정, 기술의 곽서령, 진행의 조수민이었습니다.